시작하겠습니다. 어? Do you have, 아, 네. Have you ever rolled down a hill?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점 문법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용법이 뭐예요, 용법? 현재 현재 원래 무슨 용법이었죠? 현재 원래 경험 용법. 네, 경험. 그래서 언덕 굴러내려고 한 적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 경험 꼭 적어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밑줄 그어가지고 다음 중 쓰임이 같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용법 물어볼 거야. Yes, it's really amazing. Answer that. Johnny was thirsty, so he opened a milk and container and sharpshooted.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병렬구조 병렬구조 여기 또 역시나 시제주의하자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제주의 The milk floated in the air. 자, 그래서 그 뭐니 저거 우유방울이 이제 공기 중에 떠들고 Form the boat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병렬구조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제 보셔야 되겠고 중국문의 시험이 유치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제를 제일 헷갈려요. 볼 때 약간 긴장해가지고 해석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밀크 그리고 병렬구조에 의해서 엔드 병렬구조에 의해서 밀크가 공을 형성했던 한 거기 때문에 둘이 과거 동사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저는 if you drink milk that way on earth you will wet get we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조건절에서 요거 시제 주의하자 저 시험에 if you will drink 라고 쓰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조건절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걸 얘기했었고 자 시제는 그러면 여기 주절에서만 미래를 말해야 된다. 오케이? 조건의 부사절 그리고 조건의 부사절 뿐만 아니라 시간의 부사절까지도 주절에만 미래 시제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선 will drink 안 되고 여기 will get이 가능하다. 이게 그냥 get 하시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et wet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차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법으로는 get은 이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 비동사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거지 I'm mad 나 개화났어 I got mad 나 화나게 됐어 이 정도 나 화났다 이 정도 느낌 자, Later that night Radha and Johnny talked a long time about Earth It was exciting 가주어 진주어 나왔네 가주어 진주어 나왔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주어이기 때문에 요거 용법 뭐라고 했을까 지난 시간에? 명사용법 네, 명사용법 기억해 주시고 자, How about all the new things that you are going to see and do?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지금 going to see 그리고 do 두 가지 목적어가 없는 상태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they were going to 이 동사 원형 왜냐하면 이 be going to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이기 때문을 기억해 주시오 그래서 쌤도 중2 때 물론 쌤이 이렇게 영어를 많이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be going to 하면 ing인지 동사 원형이 맨날 헷갈렸어 쌤 그래서 중딩 시절에는 영어 100점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걍 100점이죠.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국어, 영어는 이제 잘 봤고 수학은 걍 망. 그냥 이해가 안 돼. 진짜요? 수학이 제일 좋았어요. 쌤 딱 수학 진짜 못해가지고 약간 1단원부터 그 뭐냐 집합 배웠는데 집합 들어봤어?
그 옷이 있대요. 저희 밖에서 이렇게 보죠. 집합 교집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중1 때 처음 들어가자마자 배우고 고1 때 처음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교육 과정이었는데 집합부터가 나 모르겠는 거. 진짜요? 어. 제일 좋은 건 방정식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방정식 파트 이제 1학기 때 넘어가면 2학기 때 이제 기하학 하는데 기하학부터는 그냥 쭉 잤어요. 와. 근데 대신 좀 뭐랄까 쌤이 공부를 잘한 것보다 시험을 잘 봤거든. 그래서 수학 중학교 때는 지금으로 치면 한 C기 등급 나왔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물론 이제 2, 3등급이긴 했는데 점수로 치면 그때 다 상대평가니까 67? 70? 수업? 오, 잘하실 때 아니에요? 어, 기반 되신데? 아니요, 수학. 그러니까 수학이 또 안 돼서 이제 더 피본 게 과학. 과학은 340점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학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수시로 다 자셔야 돼. 68점 이렇게 나오셨다고? 완전 재능이신데요? 그게 재능이야? 완전 재능이셨어요. 왜 애들 막 80, 90점 하는데? 공부 완전 열심히 해도 고등학교에서 안 나오는 40대도 나오는 게 수학인데. 아, 요즘이 더 어렵나 보죠. 그래도 쌤이 봤을 땐 쌤 때가 더 어렵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해가 안 됐어. 약간 요즘 막 영어를 감으로 푸는 애 있잖아. 수학을 감으로 풀고 있어. 수학. 수학을 감으로. 아, 요 정도? 만약에 답을 쌤이 냈는데 객관식에 답이 없어. 비슷한 그쵸. 답으로. 그걸로 맞췄지 뭐 내가. 그래서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쌤이 X를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막 빨리 풀다 X가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 그 과로 이걸 과로로 봐가지고 잘못 풀고 그냥 총체적 나온 거. 그래서 문제 틀리면 이제 다시 복기해보잖아요. 이렇게 그 뒤에서 보면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겠어. 막 그런 수준이었어요. 숫자에 되게 뭐 지금도 그래. 막 숫자 관련된 거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정확함이라고 하나도 없어. 아 성격도 그래. 그냥 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애들을 딱 싫어해. 저도 그런 느낌. 뭘 저렇게 칼같이 나누려고 해? 지능이 좀 남나? 자, there was one new thing Radha really wanted to do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목적어 빠진 것 그냥 여기다 위치를 넣어버려. 위치를 넣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손가락이 어떻게 다쳤는데요? 손가락이 어떻게 다쳤는데요? 내려가는 도중에 철거 응? 아, 뭐지 이거? 그거 장면 있잖아요. 뭐를? 청소하는 중에 끝나고 내려가는데 계단에 이렇게 잡는 기둥 있잖아요. 손잡이. 네. 내려가다 그게 약간 넘어져가지고 삐끗해가지고 거기. 여기서 이제 다음날. 야 너도 너 오른손 있냐? 너도. 너 필기할 수 있어? 네. 늦었으니까 여기 테이핑 못 챙기게 된 것 같고 자, 그 7과 내신 콘서트 꺼내세요. 그 앞부분은 누구야? 카진아. 네. 앞부분은 영상 보면 돼. 우리 수학 못하는 얘기하느라고 지금 다섯 문장밖에 못 봤어. 수업해야겠네요. 준비하는 동안 또 수학 얘기를 하면 수능은 또 수학 잘 봤어. 어? 진짜요? 수능 2등급 나왔는데. 에? 뭐야? 국어 영어에서 뒤통수 맞았어. 에? 아니 잠깐만 수능에서 1등급 나오고 수학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그때가 수학이 운이 좋았지. 그때. 아니 그때 불수능이었는데
내가 운 좋게 자 이제 뭐냐면 우리 반 수학 왕들보다는 석차. 턱걸이 턱걸이? 아마 턱걸이였을까? 그러니까 쌤 잘 찍은 거지 그때도. 미쳤다. 이제 국어는 쌤 인생 살면서 2등급 내려 맞아본 적 없거든. 근데 3등급 맞았고 영어는 그 당시 상대 평가라서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에요. 수능 때 두 개 틀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눈높이가 안 낮춰지잖아. 가고 싶은 대학 그냥 자존심으로 넣어 다 떨어지고 지방대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그 수시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시 쓰면 약간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다 정식으로 넣어주고 저거 수시 어떻게 잘 벌려가지고 뭐 2학기 내내 꿀빠는 놈 이렇게 손가락질 같은 식. 지금과 다릅니다. 그게 좋은 거지. 내 친구들은 다 재수해가지고 다시 제 실력대로 갔는데 지금 도저히 재수할 자신이 없더라고. 수학교육과를 가셨어요, 저. 수학을 못하는데? 네. 아니 그 찍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아 사실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수학교육과를 갔어야 좋았을 것 같기도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이론 말해주는 건 잘하거든. 문제를 못 풀잖아. 그래서 쌤 그 스무 살 때 과외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수학이 이해가 되더라고. 머리가 1년, 2년 느렸어. 2년 느렸네. 쌤 때문에 수어원이라고 해서 그것만 2년 동안 문과는 했었고. 수어원을 뭐 2년 동안 했어? 2년을 배워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thought about it all night. 자, 여기서 말하는 they가 누구예요? 라나와 존이. 자, it's one new thing인데 요거 it 여기다가 적어보자. 지칭주의. 지금 이쪽 어법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가주어 짐주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랑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it 대명사 각각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저 대명사 it 뭐가 나온 짐주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지칭 주어이라고 하죠. 지칭에 주의하세요. 자, 요거는 쌤이 그 20대 초반에 학원 알바할 때 2015년 학원 알바 하던 시절에도 똑같이 저 입 가지고 문제 냈었거든요. didn't tell ma 말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어법을 내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중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대명사 수일치에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댐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next day down the Rada's family got on a spaceship. 이렇게 해서 자, get 다음에 부사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 도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도착하다. 그래서 어떤 탈 것 이렇게 하면 타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했음? It's going to be a long trip, 긴 여행이 될 거란다. That's right, I'm so excited, said Radha. 자, 이거 구분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Exciting? 네.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감정동사. 감정동사는 다행스럽게도 반드시 능동이에요. 그러면 감정동사들의 해석이 뭐뭐하게 하다. 그럼 excite라는 감정동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신나게 하다거든. 오케이? 그럼 나는 신났어요, 신남 당했어요 했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라는 말이. 그래서 일부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한테는 PP 쓰고 사물한테는 ing 쓰세요라고 하는데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느끼고 있는지 만들어주고 있는지 이거 꼭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겠고 수동태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삼형식 동사들 웬만한 동사들은 삼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목적어 가질 수 없으면 PP다. 이 정도로 판단해 주셔도 돼요. 오케이? 네. Now, this spaceship finally landed. 착륙했습니다.
자, that is difficult to walk on earth 라고 돼있어. 가주어 진주어 또 나왔어. 아까 이시랑 구분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가주어 진주어 천하제 무슨 용법이죠? 가주어 진주어 예, 유튜브 정사 무슨 용법이요? 뭐? 손대 투부정사 용법 뭐뭐 있어? 아 명사적인 거 명사 용법이요. 자 I know, 알아. Earth is pulling you down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Pull down 이런 친구들을 이어 동사라고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을 겁니다. 반드시 대명사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 Pull down you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고 오는 순간 학원을 모실 게 아니고 그 롯데리아 가는 그 육교 있잖아. 네. 거기서 점프하시면 됩니다. 네, 저 근데 롯데리아 같은 라인인데. 아까 그 육교를 넘어야 롯데리아 아니야? 같은 라인이에요. 아 육교 롯데리아를 더 넘어가야 돼? 네, 육교 반대쪽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육교를 올라서 아, 거기서 점프하는 거지. 자, Radha and Johnny couldn't float anymore.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that was the first new thing 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new things들에 대해서 꼭 정리해 주셔. 무엇이 있었는가 알겠지? 그럼 위에서 말하는 유팅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Now what's the sound? asked Radha. A bird is singing.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I've never heard the bird s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도 표시해 주세요. 완료. 자, 경험용법으로 계속 말하고 있고 bird sing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바꿔 쓸 수 없는 표현 두 가지 뭐 있을까요? To sing. To sing. 바꿔 쓸 수 없죠. 있는 거랑 네, 있는 거. 아, 있는 거 singing. 네, 있는 거 singing. 없는 거 it. 없는 거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어? 없는 거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있는 거 없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라고. 그리고 PP도 안 된다. 새가 불러줄 수 있는 노래가. 자,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And I never felt the wind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have pp 이기 때문에 have pp 한 덩어리 동사로 보셔야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바람을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These were all new things. 이것들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었어. 그럼 아까 뭐였지? 더 이상 날아갈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새의 노래를 듣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이것들이 모두 새로운 것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더 하면 not being able to 이미 써버렸어. 어법이 틀리는 그런 어법이. 그러면서 Radha and Johnny ran up the nearest hill 이렇게 말했고 At the top, they looked at each other and laughed. 서로 받고 웃었습니다. 또 병렬구조 표시해주세요. 역시나 또 시제 물어보고 있을 것이다. 시제 물어보고 있을 것이다. 아, then they lay down on the soft green grass and roll down the hill. 그들은 어디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초록. 부드러운 초록잔디에 누웠고 그 다음에 굴러 내려가서 이걸 lay랑 road랑 병렬구조입니다. 병렬구조. 이거 시제 봐야 될 것이고 중학교이기 때문에 요거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기다려. 라이브 하면 안 되거든. 거짓말. 거짓말 했다가 이걸 레이로 와야 돼.
그러면 또 헷갈리게끔 레이드 하셔도 안 됩니다. 레이드는 높아. 레이 낙타 높아를 돼요. 얘 높다. 쌤도 맨날 헷갈려. 이것이 수학을 못하는 자의 이 딱딱딱의 요 정도 느낌이구나. 이렇게. 자, that was the that was their secret.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자, 여기서 가장 최고가 뭐였다? 굴러내려가는 것. 오늘 위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하나로 더 쓸게요. Rain down the grass and rolling down the hill. 네, 이것이 뭐였다? 베스트였다.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shouted Brother and Johnny. And they ran up to the top of the hill again. 다시 올라가서 다음에 또 뭐 했겠어요? 또 굴렀겠죠.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7과 간단한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한 부분. 아? 복잡한 부분. 아, 복잡한 부분은 대화문이기 때문에. 대화문은 복잡하지 않지만 대화문을 맨날 틀리는 이유. 문장이 너무 쉬워 보이고 그래서 듣기가 싫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하다가 시험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 전에 보겠고 우리 다시 8과 날려야 됩니다. 쌤이 좀 8과 콘서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다음 주에 하고 우리 20 며칠에 시험했죠? 22일이요. 이때가 확정됐어? 네. 그럼 이날 직전 수업 가능한가? 21일이요. 어. 아, 영어요? 어. 영어 확정 났어? 영어 언제인지 모르겠네. 제발 23일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게요. 뭐, 마치 아는 것처럼 말을. 22일부터 24일까지 시험이란 거죠. 뭐 이렇게 학교에서 준 거 꺼내는 줄 알았네. 시험 일정지 표 꺼내는 거. 봐야 돼요. 네, 봐서 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8과의 어법입니다. 어법. 간증으로. 넌 왜 그렇게 철대했어? 철대. 쌤이 그렇게 뽑았지?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이건 다 책으로 돼 있네. 쌤이 오늘 학교 7개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 어디를 보시는 거죠? 뭐야? 누가 주말에 빼먹은 거 아니야? 사진은 어떻게 열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저도 이거 개요. 어? 저도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 간접 의문문인데, 자, 간접 의문문은 시험에 나오는 형태. 간접 의문문 일단 첫 번째 어순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것이다. 어순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어순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내는 질문 화법 전환까지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화법 전환. 화법 전환이 뭘까? 말하는 방법 전환. 응? 말하는 방법 바뀌고. 그럼 이런 거지. 만약에 하진이가 말했어. 나 오늘 늦을 거야 라고. 라고 하는 말과 하진이 자기 오늘 늦는데 라는 말. 그럼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대체 이런 걸 내렸지 왜인지 모르지만 의문사 적절성. 의문사 자리에 올바른 거 넣으세요. 왜 내는 거야 대체? 막 왜 하고? 어, 누굴 원숭이로 하나? 이거 나오면 좋겠다. 그 콘서트에 다 들어가 있으니.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간접음은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점이고 관계대명사랑도 때때로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얘네는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접음문문은 화진 다 쓰셨나? 간접음문문은 음문문의 구조를 가진 절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 경우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간접음문문은 이제 딱 고3까지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접음문문은 반드시 명사절이다. 그냥 죽어도 명사절이다. 반드시 명사절이다. 롯데리아 6개에서 점프하는 순간에도 명사절입니다. 그럼 명사절이라는 이 개념 하나 때문에 얘가 처리가 됩니다. 얘 관계사는 무슨 절이죠? 형용사절이. 관계사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모양만 보고 구분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야. 뒤에 앞에 선행사. 네, 선행사가 있냐, 동사랑 결합되어 있냐, 이 차이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 비동사 주어 혹은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이 반면 간접음문을 이렇게 의주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주동은 틀렸어요. 자, 빈 공간을 좀 메모 좀 해보겠습니다. 빈 공간을 메모 좀 하겠다. 이것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온통 W 뜻은 좀 뭘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4등분을 했어? 네. 그럼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얘는 왼쪽에 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틀게 하면 되겠네. 자유. 아이고, 다시 하실게요. 파스 붙인 거야? 병원 내놓은 거야? 뭐 했어? 손에? 어? 그럼 지갑의 사유는 뭐죠? 손 대 뭐야? 보호실 갔거든요. 뭘 해주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다 왔죠. 아, 병원 갔다 왔다고? 아까 안 갔다고 하던 건 말한 거 아니야? 자, 보자. 자, what이랑 which이랑 who 같은 경우에 간접음문 이해하기 전에 직접음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요거는 그냥 봐. 메모 안 해도 돼.
자,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구문 분석 어떻게 되죠? 이거 주어 어디 있어? What? I need your name. 어, your name is what이 원래 문장입니다. 그 what이 지금 뭐하고 있니? 보어 역할을 하고 있지. 보어이면서 품사가 뭐야? 명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what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의문 대명사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것만 보면은 괜찮은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 지금 어떻게 구문 분석되죠? 엄정우 어떻게 구문 분석할 거예요? Which color? 아, 눈 빼고. 어. You. Do you like 동사?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지금 위치가 뭐 하고 있어? 어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컬러를 수식해주고 있지. 네. 명사를 수식하는 게 누구야? 명사. 그래, 그럼 얘는 의문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의문 형용사예요. 즉, 이 what, which라는 친구는 who는 제외야, who는 제외하고 who는 빼고 요 두 친구는 뭐야? 명사랑 결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주동이 아니라 의명주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 오케이?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요 세 친구들은 반드시 이게 관계사든 의문사든 상관없이 무조건 문장 불완전합니다. 무조건 문장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지우고 보면 돼. What is your name? 했을 때 is your name is 뭔데? 문장 불완전하다 이 말이. 관계대명사처럼요. 오케이? 의문대명사든 관계대명사든 대명사자 붙으면 문장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when, where, how, why 이 친구들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관계부사 같이 생겼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단은 문장 완전해요. 문장 완전한데 문제는 how야, how. how는 정도를 나타내는 친구. 얘는 형용사랑 부사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예시 How happy are you? 너 얼마나 행복하니? 형용사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불렀냐면 얘 how는 의문부사라고 얘기할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who's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은 항상 누구랑 결합할까? 대명사. 소유격은 항상 명사랑 결합해야 된다. 오케이? 자, whether는 뭐지? 의문사 없을 때 쓰는 친구다. 밑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메모만 해주세요. 의문사 없을 때 쓰는 친구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 의문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what, which, how. what, which, how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 형부, 명, 주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접 의문문의 어수. 요거 메모해놓으세요. 의, 형부, 명, 주동. 형부를 데리고 올 사람은 how, 명사를 갖고 올 사람은 which나 what. 요걸 하셔야 나중에 어순에 뒤통수 맞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요 정도까지라고 잠깐 수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